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보디빌더는 현재 인터넷에서 내추럴 아놀드라는 별명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조엘 켈럿이라는 보디빌더입니다. 단순히 그의 체형뿐 아니라 포징과 근육의 모양까지 아놀드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심지어 상체에 비해서 약해 보이는 하체까지 그냥 아놀드를 빼다 박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전성기 시절 아놀드를 떠오르게 하는 컨셉의 사진들을 굉장히 즐겨 찍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놀드 몸을 보면 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아놀드 특유의 신체 비율이 존재하는데 바로 얇은 허리와 대비되는 엄청난 볼륨감의 가슴 근육과 백두산 마냥 봉긋 소생 이두를 필두로 한 강력한 팔 근육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아놀드 보디빌더로서 굉장히 클래식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아직까지도 어떤 분들은 크리스 범세드보다 아놀드 같은 몸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저렇게 아놀드 유사한 쉐입을 만들려면 타고난 근육의 모양과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조엘의 경우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영화 프레데러에 나온 아놀드 몸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아놀드와 비슷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가슴 근육과 두꺼운 팔 근육에 대비되는 얇은 허리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조엘은 평소 하루 두 번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째 날 아침에는 하체 운동을, 저녁에는 가슴 운동을 진행해주고 둘째 날 아침에는 등 운동을, 저녁에는 어깨 운동을 진행해주며 셋째 날에는 팔과 복근 운동을 진행해주는 방식으로 체계적인 이중분할을 활용하여 거의 쉬지 않고 매일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중분할을 소화하려면 충분한 휴식이 특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운동 볼륨을 설정하여 오버트레이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엘의 경우 10년 이상 약물을 사용 없이 꾸준한 웨이트레이닝만으로 182에 약 90kg 정도의 지금과 같은 몸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스테로이드뿐 아니라 평소 보충제 섭취도 제한할 정도로 자연 상태의 것을 무척 중요시한다고 하는데요. 크레아틴도 가능하면 붉은 고기를 통해 자연적으로 섭취하고 있으며 그 외 보충제 섭취는 아예 피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과 충분한 수면을 포함한 휴식 습관으로 자연적인 회복을 극대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약물 사용의 여부는 본인의 양심에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100% 내추럴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뛰어난 유전자와 함께라면 충분히 내추럴로 달성 가능한 사이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